이 두 눈동자가 신경 쓰여서 가슴을 활짝 펴지 못하십니까? 이 두 눈동자가 신경 쓰여서 이런 옷을 입지 못하십니까? 이 두 눈동자가 신경 쓰여서 이런 옷만 입으십니까? 안녕하세요, 양선수입니다. 오늘은 남성 회원님들께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바로 이 눈동자, 이 눈동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름다운 내 두 개의 눈만으로도 충분한데 이 가슴에 붙어있는 두 개의 눈동자는 유독 튀어나와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. 이 눈동자의 치명적인 단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좋은 몸을 만들었으나 근육 실루엣이 드러나는 옷을 자신있게 입지 못하게 만듭니다. 두 번째는 이 공격적인 눈동자는 타인을 째려보기 때문에 다소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. 가슴을 활짝 펴면 이 공격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가슴과 어깨를 활짝 펴지 못하고 그 자세가 굳어져서 가슴과 어깨가 말려있는 라운드 숄더를 유발합니다. 이 공격적이고 버릇없는 눈동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지방입니다. 이 지방의 경우 다이어트를 해서 제거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가슴 운동을 해서 근육을 붙이면 우리 회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멋진 가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단순 지방이라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. 꾸준한 운동으로 제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. 큰 문제는 두 번째인 바로 유선조직입니다. 이걸 여유증이라고 합니다. 이 여유증이라는 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성분의 가슴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성분들의 경우 가슴에 지방뿐만이 아니라 유선조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유선조직은 완벽한 제거가 불가능합니다. 물론 여성분의 경우도 극한의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가슴 부분의 지방의 양은 줄어들겠지만 이 유선조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완벽히 없어지지 않습니다. 그런데 그 여성분들에게만 있어야 할 유선조직이 남성분들에게도 존재합니다. 그게 바로 여유증입니다.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여유증은 운동으로 절대 제거가 불가능합니다. 수술 이외의 방법으로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. 아무리 다이어트를 많이 하고 근육을 붙여도 이 여유증은 그대로 남아서 타인을 째려보게 될 겁니다. 그럼 이제 여유증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. 체지방이 없는 경우라면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체지방이 많은 경우라면 그것이 단순 지방인지 여유증인지 확인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꼬집어 보는 겁니다. 단순히 지방이라면 손가락으로 꼬집었을 때 피부나 지방 외에는 없을 겁니다. 하지만 여유증이라면 손가락으로 눈동자 부위를 꼬집었을 때 그 지방과 피부 안에 흡사 실리콘으로 만든 것 같은 몽우리가 잡힙니다. 심하면 통증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그것은 운동으로는 절대로 제거를 할 수 없고 수술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만약에 우리 회원님들 중에 이 여유증 때문에 원하시는 옷을 마음껏 입지 못하시거나 도드라진 눈동자 때문에 라운드 숄더가 되셨다면, 그리고 그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자신감이 떨어진다면 저는 유선조직 제거 수술을 추천드립니다. 이 여유증의 원인 중에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보디빌더 분들이 이 여유증 수술을 합니다. 간혹 유튜브나 SNS에서 여유증을 없애는 운동에 관한 영상이 있습니다. 그런 영상을 볼 때마다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. 만약 그런 트레이너가 존재한다면 그 트레이너가 하는 운동에 관련된 모든 말은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. 그분은 아마도 조만간 운동으로 박보검 얼굴 만들기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실 수도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여유증은 운동으로 절대로 제거를 할 수 없습니다. 유일한 해결책은 수술입니다. 크게 신경 안 쓰신다면 상관없지만 이 여유증이 큰 스트레스라면 수술을 하시는 것도 좋은 해결책입니다. 애써 만들어 놓은 몸을 이 작은 컴플렉스 때문에 자신 있게 노출하지 못해서 운동에 대한 열정이 사그러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. 트레이너의 입장에서 우리 회원님들께 희망적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.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. 그것 또한
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. 운동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. 그걸 잘 아시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운동으로 여유증을 없앨 수 있다고 떠드는 사람은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 이거나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